Naaalala niyo pa ba nung ang kaibigan ko na si Minjun ay sa Jollibee piniling unang beses na kumain dito sa Pilipinas? Matapos niyang i-enjoy ang kanyang pagkain sa Jollibee, panay naman ang sabi niya sa akin na pumunta pa sa ibang sikat na mga fast food restaurant sa Pilipinas. At hindi na nakakagulat na manginasal ang unang pumasok sa isip ko. Talagang paboritong lugar ng maraming Pilipino ang manginasal, di ba? Isa ito sa mga paborito kong restaurant kung saan ako madalas pumupunta para kumain. At dahil dyan, gusto kong malaman kung paano magre-react sa mga masasarap na inasal ang aking kaibigan si Minjun. Ang manginasal ba ay hindi lang sa palasang Pilipino swak, kundi pati na rin sa mga Koreano? Ating panoorin kung paano magre-react si Minjun sa ating pinakamamahal na manginasal. 빵 이나살에는 사실은 너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소스를 만들어 먹을 줄 알아야 돼. 소스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만들어 먹는 거야? 직접 만들어 먹는 거고 이 보면 알겠지만 얘 뭘 줄 알지? 이게 뭐야? 깔라만시거든? 아 이거 깔라만시야? 깔라만시야. 그래가지고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먹을 때 깔라만시랑 굉장히 많이 먹어. 지금 그 만들 소스는 필리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소스인데 잘 따라해봐. 얘가 지금 소스통인데 이 소스통에다가 깔라만시를 지금 살짝 잘라져 있잖아. 여기다가 이제 깔라만시를 이제 짜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안에 씨가 많잖아. 엄청 많아. 그러니까 씨가 같이 섞이면 좀 그렇잖아. 막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이 포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막고 씨만 짜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고추를 넣어. 여기다가 조포치 있잖아. 고추를 넣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수저를 이용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으면 되거든. 기다려봐.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거야? 너가 매운 거 먹고 싶은 만큼. 많이 매워? 그렇게 맵진 않아. 항상들 매운 거 좋아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간장을 넣는 거거든. 지금 너가 이제 소스 만들었잖아. 이 소스를 이제 그 좀 이따 우리가 먹을 바베큐 이 이나살에다가 같이 찍어서 먹으면 돼. 그러면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소스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해주면 밥 먹기 전에 이거는 이제 개인 취향마다 좀 다르긴 한데 지금 얘 보이지 맞지? 이거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치킨 오일이거든. 그래서 이제 망이나살을 자르게 되면 나는 워낙 자주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뿌리더라고 밥에다가. 아 밥에다 뿌리는 거? 밥에다 뿌려서 먹으면 밥이 더 맛있어 뭔가. 많이는 아니고 이렇게 좀 뿌려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 약간 소스가 핫소스 같은 느낌. 핫소스 같은 느낌이지. 이거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강요하진 않을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어볼 건데 여기서 이제 또 포인트.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손 씻고라 그랬잖아.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망이나살에서는 실제로 너가 이제 사람들 집안에 봤겠지만 물론 이제 포크하고 스푼이 있어. 하지만 실제로 먹을 때 손을 많이들 사용을 해. 손 깨끗이 닦은 다음에. 그러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먹기 힘들 것 같아. 맞지 맞지. 오히려 손으로 이렇게 먹는 게 더 편할 것 같거든. 맞아.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데 가장 편하게 먹는 방법은 손으로 이렇게 일단 밥을 먹어도 되고. 아, 밥을 손으로 먹어? 그리고 스푼으로 밥을 먹고 그냥 왼손으로는 그 닭 먹어도 괜찮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편한 대로 하면 돼. 근데 사람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손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 밥으로 그 손을 먹어. 나는 손으로 먹을래. 밥부터 먹어보겠어. 오일이라고 해서 느끼한 것 같았는데 오일 막 느끼하진 않은데? 약간 맛이 있어서 밍밍하지도 않아. 맞지? 맞아. 그런 것 같아. 맛있지? 맛있나? 가볍겠네. 한맛도 좀 좋아야 나면서 그 향도 나고 되게 맛있어. 그리고 그냥 먹어. 그냥 먹어도 맛있다. 맞지? 그냥 먹어도 맛있지. 그래서 내 생각인데 이게 진짜 적절한 양념도 잘 배겨있고 맛 자체가 일단 있으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맞아 맞아. 맛있다. 근데 한 번 나 궁금한 게 우리 필리핀으로 놀러 왔으니까 한 번 나 한번 손으로 먹어보는 것도 괜찮아. 어때? 간단해. 별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밥 이렇게 했지 맞지? 이렇게 밥을 이렇게 모은 다음에 먹으면 되거든? 먹고 그 다음에 같이 먹고 또 이제 필리핀에 왔으면 또 필리핀의 문화를 또 느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어차피 손도 깨끗이 닦았는데. 아니 아까는 스푼으로 먹는 사람도 있다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내 생각에 80% 90%가 손으로 먹은 것 같아. 나는 손맛이 좋아. 손맛이 한국도 손맛이라잖아. 이제 손이 들어가면 뭔가 더 맛있어진다. 음식에도 손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때? 뭔가 색다른 느낌 아니야? 손으로 먹을 것 같은데. 우리는 원래 안 먹잖아. 그치, 원래 손으로 잘 안 먹지. 근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지? 왜? 한국에 지금 하는 게 없을까? 아니 근데 좀 신기했던 게 여기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잖아. 근데 이 정도 퀄리티의 바베큐를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파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바베큐가 패스트푸드인 것도 신기해. 되게 그냥 빨리 나왔다는 소리잖아. 금방 나왔잖아 우리 아까 때렸는데 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나는 필리핀 사람들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소스를 보통 사람들은 찍어 먹는데 나는 살짝 뿌려 먹어 이렇게. 아 그리고 아까 말 안 했는데 지금 밥이 다 메뉴마다 다 밥이 있잖아. 우리가 또 주문한 건 뭐냐면 또 망 이나사람의 유명한 게 뭐냐 Only Rice라 해가지고 Only Rice? Only가 이제 Unlimited의 약자거든? 아~ 무제한 밥이야. 이렇게 먹을 거면 밥이 무제한 게 괜찮을 것 같아. 밥이 일단 크기 때문에 밥이 많이 들어가고 맞지? 그리고 이거는 그냥 먹어보라 시켰는데 시식이라 해가지고 솔직히 나는 혼자 오면 절대 이렇게 안 시켜. 나는 하나만 시켜서 먹거든. 근데 오늘 너가 왔다니까 진짜 과소비했다 과소비. 좀 나는 약간 편견이 있었던 게 원래 동남아 같은 거 하면 향신료가 좀 많이 세잖아. 그래가지고 이것도 딱 봐보면 약간 뭐 향신료 많이 쓰여가지고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그래? 생각보다 막 향신료 맛이 강한 것도 아니고 약간 기본 재료? 고추 뭐. 너가 이제 필리핀 와서 지금 여러 개 음식들을 먹고 있잖아. 향신료가 이제 느껴지는 어떤 음식들이 있었나? 별로 없어. 맞지? 없어. 필리핀 음식의 장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태국, 베트남 음식에 비해서 향신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같이 이제 향신료에 좀 민감하거나 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필리핀에 와가지고 음식 먹었을 때 굉장히 잘 입에 맞는다라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 맞아.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필리핀 음식이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게 한국에서 그냥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알려줘서잖아, 맞지? 맞아.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와가지고 직접 한번 도전해보고 먹어보는 게 너무 맛있거든. 이런 것도 좀 이제 한국으로 유입돼가지고 했으면 아마 더 빨리 알려줄텐데 그게 없으니까 좀 아쉬워. 그렇지, 애초에 일단은 녹출이 잘 안 되니까. Thank you for. Thank you for. 야, 근데 지금 이거 리필된 밥은 일단 장점이 뭐냐면 되게 따뜻한 밥. 따뜻해. 사실은 진짜 나도 엄청 배고플 때 그리고 돈 없을 때 와가지고 진짜 한 번에 와서 하나 시키고 진짜 그 고기 하나에 밥만 많이 먹고 가지. 근데 일반적으로 진짜 오늘은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너가 왔기 때문에 진짜 특별하게 여러 개 메뉴를 시켰지. 이건 사실상 사치야 사치.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오늘도 맛있게 망이나살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망이나살 맛있다 라는 걸 또 필리핀 말로 하고 마무리할 건데 하나 둘 셋 하면 앙사랍 낭망이나살 하고 마무리할 거야. 알지? 하나 둘 셋 앙사랍 낭망이나살 Selamat.